한번 오늘은 이쪽 계열을 막으로만 한번 좀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그 펌프대회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냥 브금을 그냥 리듬 게임 쪽 음악만 한번 쫙쫙 좀 틀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가고이를 틀고 있어요. 근초공항이요? 백제를 다른 나라의 그 백제의 존재감을 알린 왕이라고나 할까요? 그 전까지는 백제가 뭔가 중국에서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나 약간 그럴 정도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오호십육국 시대예요. 근초공황 때는. 그래서 이때 백제가 동진하고 제일 먼 중국하고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동진하고 제일 먼저 수교한 쪽이 백제예요. 아, 물론 고구려는 동진이 아니고 그 북쪽에 전진하고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쪽에 전진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백제는 전진하고는 손을 못 잡으니까 그 동진하고 손을 잡은 거야. 아, 물론 이제 고구려도 나중에는 동진하고 손을 잡기는 해요. 그 오호십육국이 끝나갈 때쯤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남조하고 북조하고 다 손잡아요. 남북주 시대 때. 에 근데 약간 그거는 그거의 목적이에요. 어느 나라랑만 친하게 지낸 거에 아니고 그이 나라하고 요 나라하고 요 나라하고 요 나라하고 요 나라하고 서로 다 견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고구려는 그 장수왕 초기 때까지만 해도 신라하고도 친선 정책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도 그 이제 박재상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인간적으로 그 인질은 돌려보내줬어. 인간적으로 인질은 돌려보내주고 이제 신라는 외교적인 이유로 손을 잡아놓은 거예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백제가 이후 그 장수왕이 그 다음에 이제 도읍이 평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동반으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나제동맹이죠. 참고로 리듬 게임에서는 보통 한그 1분 40초에서 한 2분 20초 뭐그 정도로 그건 짧게 줄여서 나오는데 이거는 풀송이에요. 6분짜리예요. 임꺽정이요? 그거에 대해선 전 딱히 코멘트를 하진 않는데 사실 그래요. 백성들이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도 누군가는 있어요. 임꺽정 같은 존재는 어딘가는 있어요. 이렇게 계속 달려야 됩니다.
평안도 출신이요? 평안도 출신이 약간 그 이제 북방 오랑캐? 약간 그거 정확한 것까진 좀 이제 더 가봐야지 알겠긴 하겠는데, 평안도하고 함경도는요, 조선의 영토가 된 이후에도요, 야인들이 좀 많이 쳐들어와요. 여진족들이 야인들을 거의 많이 쳐들어와서 강원도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좀 약간 그 특수 지역으로 본것 같아. 그래서 약간 통제권에 안 들어온 지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고려 때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저기 진짜 압록강 막 이런 쪽 군대여 그 동네여가지고 그 세금을 안 냈던 동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자운선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운선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첩으로 데리고 간 거야. 어, 너 맘에 든다. 너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놀러 왔다가 그때부터 그 동네는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의민 정권이 무너지고 최씨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문제는 그 자운선이라는 여자가 이번엔 최충헌의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최고 권력자 아들의 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최고 권력자의 첩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해방될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뜯기 시작했어. 근데 그 동네가요,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 동네가 돼버린 거야. 하여간, 약간 그 북방 지역의 주민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토착민들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 그리고, 죄인들이 귀향을 가면요. 중죄인들은 이쪽 지역으로 많이 귀향을 가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제주도로 귀향 가고, 북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귀향을 많이 가는 거야. 중죄인들은. 그 오성 이양복도요, 함경도 북청까지 귀향을 갔다 거기서 죽어요. 그, 뭐냐, 임목 대비 패서인에 반대했다가. 약간 차별받는 지역이었어. 죄인들의 동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홍길동은 그러니까 정식 위인 그러니까 실제 인물인지는 알수 없어요. 소설이니까. 근데 활빈당 같은 그런 단체들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고 조선 말기에도 있어. 조선 말기에 그런 단체들이 더 많아요. 못 사니까.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경우는 그 교산 허균이라는 광해군 시대의 그 허균이라는 인물이 만든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이고 가상이에요.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인 거고 어떻게 보면 홍길동은 결국 이제 그 율도라는 섬으로 가서 그 나라 왕이 되잖아요. 자기의 세계를 만들잖아, 결국은. 그, 뭐냐. 조선에서 자기를 그 병조판서를 시켜주면 잡혀주겠다 해가지고, 뭐, 병조판서가 되고, 하여간 이제,
그동안 자기가 나라를 어지럽혔으니까 그 전학께 죄송하니까 자기는 떠나겠다. 응? 이제 떠날 테니까 우리를 잡으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아예 그 활빈당 다 데리고 그 섬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섬으로 가서 왕이 되잖아. 뭔가 이상향의 세계? 그냥 그때도 그런 이상향의 세계 유토피아 뭐 그런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을 내려놓은 이유요? 청권 잡았으니까. 근데 이음이 군주가 되려고 한거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요. 정권을 잡으면요. 경대승처럼요. 근데 경대승은 그런 경우였어요. 왕이 정책에 그 관여하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경대승 같은 경우는 적어도 누군가를 착취하진 않았어요. 경대승은 누군가를 착취하진 않았어. 그런데 무신 정권이 굉장히 부패해진 이유는 누군가를 착취했거든요. 그나마 정상적인 인물이 경대승이었던 거야. 너무 너무 젊을 때 죽어버렸죠. 그래서 너무 젊을 때 죽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예민의 그 집안은 경대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숨어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에 대한 보상심리였을 수도 있어. 요즘은 뭔가 계획적으로 공부보다는 그냥 뭔가 소재를 다루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약간 일시적인 연구 그거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뭐 책을 쓰기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노래 되게 길다. 이게 원곡이 6분짜리예요. 6분 18초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아케이드에서는 한 2분 내외로 되게 줄여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해외 한정판 버전에서는 이 6분짜리를요. 6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되는 스텝이 있어요. 마라톤이야.
역사전을 그날? 아, KBS요? 에휴. 그거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그 역사전을 그날을 스티커를 주고 방송권을 살수 있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KBS 컨텐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연말 시상식 그런 거 중계해서 솔직히 뭐 해? 막 연말에 다들 그래서 KBS 그 스티커 사가지고 맨날 그 시상식만 중계하는 거야. 다른 방송은 못 하는 거지, BJ들이. 시상식에 가는 BJ들이 아니면. 또 이제 그 BJ들 그 BJ 대상 이런 거 있는 날이면 다들 그 시상식 다이렉트 방송 아니면 사람들이 안 와요.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있고, BJ들의 그 방송 그런 고유 저작권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제 KBS는 안 하게 된 거죠. EBS 컨텐츠는 스티커 없어도 쓸수 있어요. 무제한이야, EBS는. 6분짜리 노래야. 네. 센시온의 가고일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가고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파사칼리아 이거 들어봐. 오, 라그나로크도 있네. 다음번 라그나로크 가야지. 의적이냐, 적이냐? 근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란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 군사 행동은 반란이잖아요. 법에 의하면 허가되지 않은 군사 행동은 반란이니까. 이 향도 어떻게 보면요, 원래 이 향의 집안은 몰락한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이 하도 그 왕족들의 그 씨를 말려버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 순조 죽고 순조의 손자인 그 헌종이 죽고 나니까 사촌 형제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육촌 형제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을 칠촌 아저씨,
칠촌 조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찾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왕그 이제 군왕에 대한 그런 수업 그런 것도 제대로 그안된 그런 뭐냐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철종이. 그래서 철종의 그런 육촌 형제였던 이하응이, 근데 자기는 이미 평판이 안 좋아. 근데 이하응이 자기가 평판이 안 좋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래야지 안동 김씨들한테 안 찍히거든. 그래서 왕은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어쩌면 자기들이 그동안 어쩌면 이하응도 뭔가 보상심리를 좀 보상심리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몰라,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단을 한 인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글쎄요. 자기 그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내가 뭐 그래요. 참고로 이 지금 이 파사칼리아의 원곡은 핸델. 아, 이거 펌프 대회요? 설마 그 펌프라는 그 리듬 게임은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발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게임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스포츠. 진짜 생활 스포츠야. 스포츠 종목이에요. 거의 그 완전히 체력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좀 갈수 난이 그 라운드를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운 거를 하는데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가지고 그 정확도 점수를 가리는 거예요. 판정.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이기는 건데 그 점수의 그 계산이라는 게요. 일단은 판정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고요. 퍼펙트 판정이 많을수록 미스가 적을수록. 그리고 판정이 만약에 같으면요. 그 최대 콤보 수가 많으면 점수가 누적이 돼요. 한 점심 때까지 인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야 돼요. 여기서 가려면 아침에 가야 돼. 서울엔 무슨 일이에요? 원래 아케이드에선 여기서 끝나는데 풀송은 여기서 안 끝나. 아, 문화의 뭐예요?
아, 강민호 선수요? 살아나야지. 몸값 해야지. 몸값 해야죠. 근데 강민호 선수가요, 사실 그래요. 포수라는 역할이요, 포수는요, 사실 타격은 그렇게 잘 못해도 돼요. 포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수 리드거든요. 투수 리드하고 포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포수도 타석에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타격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수 쪽은 그 수비 능력이 좋은 포수가 사실 그더 가치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타격이 약간 좀 능력 있는 공격형 포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민호 선수예요. 네, 배구는 딱히 제가 딱히 보는 스포츠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는 스포츠가, 야구는 약간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축구는 한 그냥 축구는 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때는 가끔 뭐 국제대회 이런 거 있을 때는 올림픽 이런 거 정도는 보죠. 월드컵은 챙겨보고. 그러니까 월드컵은 저는 국대 경기만 보진 않아요. 그냥 웬만한 좀큰 나라들 빅매치는 다 와요. 아, 배구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일단. 만약에 제가, 근데 솔직히 농구를 제가 방송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시간대에 꼭 뭔가가 있어요. 특히 겨울 시즌에. 아무래도 이제 야구 경기가 있는 시즌에는 아무래도 야구 중계에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많이 안 나가는데, 또 이제 겨우 이게 그연그 겨울이 은근히 모임이 많아요. 겨울에 꼭그 연말이고 뭐 연초고 뭐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서로 뭐 안부 묻고 그런 모임들이 좀안 아주 안 나갈 순 없잖아요. 좀 우리나라 그런 인맥 사회에서 좀 그렇죠. 좀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 야구처럼 거의 매일 하는 스포츠도 아니잖아요. 축구나 농구는. 그래서 타이밍은 맞출 수가 없어요. NBA는 저작권이 없고. NBA는 저작권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으면 저는 굳이 국내 종목만 보진 않거든요. 해외 것도 보는데. 그래서 해외 축구 보는 거지. 근데 정작 K리그는 잘못 보죠. 맨날 그 야구하고 겹치니까. 몰라, K리그도 만약에 겨울에 했었으면 아마 중계했을 수도 있어요. 겨울에 했었으면.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거죠. 그 어떤 팀은 쉬고 어떤 팀은 경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하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스포츠 자체가. 어떤 팀은 휴식하고 어떤 팀은 경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냥
땡기는 컨텐츠가 있어야지 방송을 하지. 뭐 시청자들이 어떤 거 해주세요. 그런 요구가 있어도 BJ가 정말 이거는 약간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그때는 그냥 졸린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전략 분석하는 사람이 지도자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전략을 분석하는 거하고 지도하는 거하고 또 다르긴 한데,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략 분석에 능하면 그건 그 뭐냐 경기 전에 상대 팀 그런 전력과 관련된 그 작전 회의 이런 거 미팅은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씬시오프의 파사칼리아였고요. 자, 다음은 라그나로크 갈게요. 아, KT에서 그 DB를 그러니까 원주를 정규리그 우승 만들어준 분이 그 부산의 그 코칭 스태프 같다고? 그런 분들은요, 비즈니스 차원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죠. 그건 비즈니스죠. 7시 조금 지나면요. 저보다 빨리 일어나네요. 월요일에요? 월요일은 글쎄요. 만약에 EPL 경기가 있으면 조금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키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주로 그 메이저리그가 그 월요일 새벽대에 경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아침 9시에 제가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를 켜죠. 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브금은
라그나로크고요. 참고로 여태까지 들려드리는 부금 중에는 가고이라고 파사칼리아가 있어요. 둘 다 풀송이 6분이 넘어가. 근데 아까 내가 지플렉스 가가지고 원래는 그 지정곡만 딱 연습을 하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그 지정곡 연습이 생각 처음에 했을 때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왜 노래가 다르다 했어. 풀송이니까요. 근데 그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뭔가 그냥 지정곡만 하기엔 좀 귀찮아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잖아요. 내가 뭐 상위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나이고 약간 그 나이도 약간 퇴물급이라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는 그 경기를 보러 가는 그런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서 그냥 결국은 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막 그 같이 하던 분이 베토벤 바이러스 더블 20 스텝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냥 보여준다고 내가 해봤거든요. 진짜 그냥 점수 기대 안 하고 그냥 스텝이 어떤지만 보여주려고 거의 중간 부분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A 나왔다? 근데 A 나왔어요. 그거 올릴 거예요. A 나온 거. 아, 10시 지나서 방송하면? 아, 근데 이번 월요일은 모르겠어요. 이번 월요일은 또 연휴여가지고요. 아, 그 스텝이요? 왜요? 엄청나게 고전적인 스텝이잖아. 굉장히 그 클래시컬한 스텝이죠. 그 베토벤 바이러스 옛날에 그게 나이트메어 스텝이었잖아요. 어쨌든 A 나왔어요. 야, 더블 파라 하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플렉스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니 이제 불금이고 하니까 좀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대회 연습한다는 분들이 몇 분 왔어. 그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대회 연습하는 분이 있다고 밀어 걸고 연습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네브시스트 정선열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예비 1번이라서 그 원래 그 4조 5번 선수가 그 사정상 그 기권을 해가지고 그 빈자리에 예비 1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연습을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그 아 예비 5번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당일까지 가봐야지 알겠네. 당일에 빠진 사람들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알겠네요. 일단은 예비 1번은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 조추첨 직후에 그 뭐냐 빠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빠진 사람의 그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아 원래 알바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아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나도 그냥 내려놨어요. 뭐 운 좋아봤자 한 2라운드 가겠지. 그래서 한판 아니면 세판 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운 좋으면 한 2라운드까지 가겠지. 왜냐면 우리 조가요 내가 여기 그 대진표가 있는데 잠깐만요 대진표 한번 열어볼게요. 그
그 사진 캡처로 하면 어느 정도 이상 확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윈도우 캡처로 갈게요. 여기 조추첨 그 결과표를 내가 파일을 받아놔가지고 사진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새벽 2시까지 그 지플렉스 갈라고? 여기까지가 괜찮다. 자, 캡처 한번 갈게요. 아, 네, 지금 생방송. 캡처를, 윈도우 캡처. 2조씩 하자. 자, A조. 내가 아는 랭커는 여기서 한두분 있어요. 일단은 차상길 선수. 그리고, 아유, 내가 왜 이걸로 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2조 랭커. 2조 랭커는 뭐 최건식 씨, 김복동 씨, 아,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 3조가 죽음의 조야. 그 감각 제작자죠. 감각 스텝 제작자. 여기 3조가 죽음의 조예요. 정재호군, 서승현 씨, 김영환 씨, 김우영 씨, 곽건국 씨. 갓다리님 사람. 응? 갓다리님 사람. 내가 아는 랭커만 한 5명 있어요. 아, 오늘 그 펌프데이 제가 나가가지고. 죽는 거지. 여기 죽음의 조야, 3조. 랭커 한 명은 떨어져. 여기가 진짜 죽음의 조고요. 여기 4조? 여기 4조는 유수석 씨, 박준흥 씨, 네, 이런 분들 있어요. 유수석 씨 2011년 WPF 챔피언이죠. 아, 쭉 내려갈 거예요. 아, 캡처 좀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5조. 5조 박병규 씨 있어요. 박병규 씨 세계 다섯 번째 1950 WCG 깼죠. 세계 다섯 번째. 그리고 저는 6조예요, 여기. 전 여기 6조에 있어요. 여기 6조에 잠깐만 캡처 좀 다시 뜰게요. 네, 같은 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조추첨 방송에서 지태님 저랑 같은 조네요. 막 지태님 저랑 같은 조네요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그 PNB 인천팀장 김영태 씨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인 이창주 씨가 있고요. 그리고 닉네임 자체 검열 전현준 씨가 있고 닉네임이 자체 검열이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가 조금 랭커가 조금 적은 조야. 그나마 여기가. 그러니까 죽음의 조는 일단 안 걸렸어요. 그 추첨할 때 추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일단은 3조가 죽음의 조고 다른 조는 약간 좀그 약간 그 상위 랭커들이 좀 약간 골고루 분배가 됐다고 뭐 그런 평을 했어요. 자평을 했어요. 3조만 죽음의 조야. 그러니까 그 이창주 씨 있고 김영태 씨 있고 최소 조별로 한 두세 명 정도의 고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두세 명급의 고수는 있다고. 그래서 운 좋아봐야 한 4등 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최상위 랭커는 아니고요. 저는 중상위. 그러니까, 저는 운 좋으면 2라운드 올라갈 정도의
밖에 안 돼요. 운빨로 1라운드는 통과할 수 있는. 그냥 내려놨어요. 네? 나보다 어려운 거 하잖아. 나보다 어려운 거 하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약간 그 하여간 그 투오페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그런 거 하잖아. 참고로 김영태 씨는요, 작년 PPF 때 12강전을 랜덤 트레이드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분이에요. 작년에 12강전을 그 랜덤 트레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분이에요. 불만 있으면 그분한테 문의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한번 조별로 누구누구 나갈 것 같은지 그냥 예상은 그냥 될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예상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다시 재설정 한 번만 좀더 할게요. 여기 재설정 한 번만 좀더 하고 여기 좀 크게 좀 줄일게요. 이렇게. 윤상현 씨 없는 이유. 3회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명예졸업.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1등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 뭐냐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1등 하면 그 다른 선수들의 의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아, 물론 선수가 나가고는 쉽겠지.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더큰 무대를 가야 되잖아. 그분은 솔직히 더큰 무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그 나름 이제 명예졸업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이제 앞으로 축하 공연을 시키는 거지. 갈라쇼. 막 갈라쇼 시키는 거지. 근데 갈라쇼를 원래 끝나고 해야 됐는데 아예 그첫 공연을 시킨대죠. 그거잖아요. 그 TPF 때 오프닝 공연을 했었잖아요. 캐논 D 더블 22. 아, 매드라이프하고 부배님 느낌? 부배님 아프리카 떠났잖아. 아프리카 떠났으면 상관없죠. 그리고 목소리는 제가 조금은 더 굵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토크 컨셉이지만, 토크하고 일상 컨셉이지만, 저는 원래 교육방송하고 스포츠 중계예요. 참고로, 이 펌프라는 카테고리는 저는 방송을 할 때는 스포츠 일반으로 해요.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1주에서 과연 일단은 1주에서 올라갈 만한 선수. 아, 인상이 되게 좋다고요? 아, 고마워요. BJ 골든벨 작년 때 철구님이 그랬죠.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역사 과목 시험을 볼 때도 꼭한 문제씩은 틀렸어요. 꼭 뭔가 한 문제씩은 틀리는 저주가 있어요. 진짜 막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쵸. 차상규 씨는 예상. 아, 박유한 선수. 박유한 씨. 임승진 씨. 이호범 씨. 그리고 2조는 당연한 얘기지만 최건식 씨. 최건식 씨하고 김복동 씨는 예상. 그리고 나머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건식 씨는 올라갈 것 같아, 김복동 씨하고. 그 김복동 씨는요, 2016년 때그 패자부활전 때 1등 했었어요. 패자부활전이 그때 리얼리티 싱글 17위였는데 그때 혼자 올퍼펙 했어. 혼자 올퍼펙으로 올라갔어요. 그 차상규 씨는 작년 PPF 패자부활전 때 데스티네이션 혼자 올퍼펙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었어. 근데 2조가 최건식 씨하고 김복동 씨 빼면 좀 유명한 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다못 들어본 사람들인데? 그 최건식 씨하고 김복동 씨 빼면? 형수 씨는 내가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형수 씨는 선곡발로 선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3조. 3조는 진짜 죽음의 조야. 누가 올라갈지 몰라요. 3조는 모르겠어, 솔직히. 누군가 랭커는 떨어져야 돼. 진짜 죽음의 조야, 여기. 그분, 일단 그분, 일단은 그, 랭커가 5명이죠. 정재호 씨, 정재호 씨, 서승현 씨, 김영환 씨, 김우영 씨, 곽건국 씨. 그렇잖아. 정재우 씨는 그 고딩 중에서 탑 랭커고, 고딩 탑 랭커인데 사실상 성인들하고 붙여놔도 되게 잘하죠. 정재우 군은. 서승현 씨는 잘하는 건 알고, 김영환 씨는 그분이죠. 갓다리님 사람? 응? 사람이 아니죠. 김우영 씨. 비메라 W16 세계 최초 브라곤이죠. 곽건국 씨 작년 여름에 그 스탯머신 대회 1등 했죠. 그래서 시존 3조는 예상 못 하겠어. 그리고 4조는 일단은 1등은 유수석 씨. 1등은 유수석 씨할것 같고요. 그리고 박준흥 씨가 약간이 지금 조 배정이 약간 잘된것 같아. 그 유수석 씨는 1등 할것 같고, 그 박준우 씨가 약간 랭커인데 그 불구하고 그 원래 그 약간 그 대회에서 사실 그렇게 높은 라운드 잘안 올라오던 분이었거든요. 실력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요, 강재훈 씨 빠졌어요. 강재훈 씨 자리에 정선열 씨로 바뀌었어요. 강재훈 씨못 나와요. 4조 5번. 정선열 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선열 씨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산 랭커죠, 정선열 씨는. 일산 랭커. 김주희 씨는 여자부 랭커인 건 알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 어부지리로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5조 6조가 문제죠. 자, 5조. 5조는 일단 박병규 씨 1등 예약. 나머진 모르겠어. 나머지를 내가, 아니, 그, 자강 씨는 그 그룹 관리인인 거는 내가 아니까 알겠는데, 응? 5조는 약간 진흙탕이 될 수도? 1등밖에 예상 못하겠어, 박병규 씨. 근데 박병규 씨도 올퍼펙 못할 수도 있어, 척추가 안 서서. 안민성 씨가 2등? 그리고 일단은 6조는 일단 1등은 이창주 씨, 2등은 김영태 씨될것 같고요. 3등이 모르겠어. 오, 번개 씨 있어요? 아, 닉네임이 썬더구나. 6조는 3등까지는, 3등 주민구 씨. 4등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조별로, 웬만한 조들이 한 랭커 한 두세 명씩 정도 나뉘는데 3조만 몰렸잖아요. 슬램 걸리면 막. 아, 맞아. 나 슬램 걸리면 안 돼요. 나 슬램 못 깨. 나 슬램 못 깨요. A는 맞는데 별을 못 따요. 그게 문제야. 아니요, 나 터키 행진곡은 아 터키 행진곡도 위험하겠다. 왜냐면 깰 수는 있어요. 깰 수는 있는데 S를 못 받아요.
아니, 나는 오히려 리핑이 더비면 편해요. 차라리 허리 트는 거면 나. 그 터키 행진곡처럼 그 더블 클릭 그거보다 차라리 떨기가 나아요. 아니, 허리 트기가 나아요. 차라리 리핑이 더블 하고 싶어. 거의 다 S 봤잖아요. 거의 S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하여 그렇고. 일단은 아 테프리스는 내가 판정이 안 좋아요. 네, 6조예요. 6조에서 어떤 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슬램 제발 나오지 마라. 폴른 엔젤이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뭐 폴른 엔젤이라든지 레드 스노우라든지 그러면 거의 S 근접까지 버틸 수 있어요. 올라가면 점칠게요. 24강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싱글 10번.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24강 룰은 그거예요. 일단은요, 네 곡을 뽑아요.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두 명이 두 곡을 지워요. 근데 그두 곡을 지우게 되면요, 어려운 것만 남는다? 니 죽고 나 죽자 이거지. 절대 원래 그 PPF 24강 룰이 그거예요. 그 뭐냐, 곡 지우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탠머신 카페. 잠깐만. 맞네요. 24강전. 24강전. 아케이드 싱글 17에서 19의 곡 중에 추첨을 통해서 조별로 4곡을 선별하고, 조별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긴 선수 2명이 곡을 1개씩을 지우고 남은 2곡을 사용. 그리고 지워진 곡 중에 한 곡은 동점자가 나와서 진출자를 정할 수 없을 때 연장전으로 활용. 그리고 이 추첨된 곡은 미러 강제 적용. 그리고 스코어 합산. 그렇구요. 그 상위 동점자 두 명이 동점일 경우는 가위바위보. 그리고 3명 이상이 동점일 경우는 연장전. 그래서 작년 PPF 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 조별 2등끼리 A조에서 1, 2, 3등이